보트를 찾았는데 꼈어요. 피도 못 팔죠 이거. 폴라베어 선수. 야, 파닉만 하다가 이렇게 아 수장이 됩니다. 아 바로 가보도록 하죠. 눈잼스 6회 루리에베 눈잼스 6회 1세트입니다 일단 진행은 기본룰 1인칭 솔로 기본룰로 진행을 하고요. 치킨은 3세트에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은 강남, 강북, 서버니, 로족, 포친키, 그리고 프리모스크가 되겠고요. 이쪽 남동쪽으로 땡기는 선수들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밀타 파워 쪽은 엄청 많은 인원이 모일 것 같지는 않고요. 리포부카 정도는 생각보다 인원이 좀 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도시인 카메시키 쪽에 유저들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간 스토버 쪽도 이제 버프돼서 주변에 작은 이런 작은 도시라든지 파밍할 곳이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벌써부터 죽어 나가죠. 죽어 나갑니다 유저들. 선수들 루텐 선수? 루텐 선수? 이거 움프? 무기가 없어요? 동둘기 선수 무기 없어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잡힐 것 같네요. 아 이거 점사로 그냥 갈겨... 에? 이걸 놔주나요? 점사로 그냥 갈겼으면 잡았을 텐데 이걸 그냥 놔주네요. 일단은 크게 사상자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권총전! 아 R185 네 P1911 싸움에서 P1911이 R185 장전하고 있는 사이에 R185는 초반 권총전에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벽을 끼고 싸울 때는 나쁘지 않은데 저렇게 대놓고 싸울 때는 아무래도 P9이나 P1911 쪽이 좀 더 좋죠. 여기는 M16 그리고 펌프 샷건 썸. 펌프 샷건이 자리가 별로 안 좋죠. 돌아왔습니다. 하이하이 선수. 아 하이하이 M16으로 깔끔하게 한 명의 선수를 처리를 합니다. 가카에도 두 명이 내렸네요. 킬러킴 선수하고 코리아 탑 선수. 두 선수 모두 상대 위치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건 쏘면 안 됐죠? 쏘면 봤어요. 킬러킴 선수도 본 거죠? 도망가죠? 더블 배럴과 AK 그리고 스크스와 펌프.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리아타 선수는 지금 피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 아 구급 상자가 없는가 보네요. 최종 승자는 나중에 되면 알 수 있겠죠. 여기도 전투 중. AS 스나이퍼 그리고 헤드 선수. AS 스나이퍼 선수가 안산 스나이퍼 선수인가요? 부계정인가요? 다른 선수 같은데요. 더블 배럴. 더블 배럴이어도 위치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회복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힘들죠. 보급품 취해서 간 것 같습니다. 보급품이 없는 거 보니 딩봉 선수 보급품에서는 뭐가 나온 거죠? 그로자 AK 그로자 AK 이렇게 들기는 좀 아깝지 않나요? 그로자가 대놓고 AK 상위호환인 총이기 때문에 굳이 그로자와 AK를 두 개 다 공용으로 드는 건 딱히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AK 너프로 인해서 그
그로자와 AK의 범그 간격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진짜 AK는 대놓고 그로자 하위호환 총이 돼버렸거든요. 8배율을 낄 수 있다는 점, 8배율 14배율을 낄 수 있다는 점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AK가 압도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로자에 비해서. 남서쪽 그리고 남쪽 방향에 있던 선수들은 전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키에 있는 선수 한 명은 아직까지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나요? 아, 삼토바이가 있네요. 강북 도파밍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전부 다 이동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서쪽에 있는 선수들은 시작섬에 보트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뒤로는 못 갈 텐데요. 이거 박혀있어서 수류탄으로 빼내고 가야 될 텐데. 아니 이거 갈 수 있나요? 수류탄이 있겠죠? 수류탄 없으면 못 나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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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들고 온 보트가 아닌가요? 그래서 위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냥 낙하산으로 날아온 것 같네요. 본인 보트 위치를 기억을 못할 리가 없을 텐데, 본인이 타고 왔다면. 아, 1인칭 시야라서 1인칭 시야라서 여기서 아래를 보면 시야가 안 보여요. 보트가 이렇게 키 높이에서 보면, 아, 이게 여기까지는 나와서 봐야 보이는데 확실하게 여기 내려와서 조금 더 둘러보면 보일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죽지 않을까, 보트를 찾지 못한다면. 여기는 킬러킴 선수가 잡았네요. 버기 타고 가는 선수 타이어 터뜨리고. 어? 이거 총소리 듣고 오고 있죠? 경단 선수 저거 버기 봤거든요? 버기 위치 파악했고 지금 200을 끼고 있는 상황. 킬러킴 선수 오는 거를, 어? 누워있는 거 봤죠? 빵빵. 아, 너무 신중했어요. 탕, AK는 탄속이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탕탕탕 이렇게 쏴도 충분했을 텐데 너무 신중하게 한 발씩 꽂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쐈으면 킬러키 선수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죽었을 텐데. 크게 전투 중인 것이 많지 않습니다. 킬러키 선수는 일단 경단 선수에게 죽었고요. 결국에는 죽었네요. 어, 여기 타이어가 터졌네요. 여기는. 어, 이거 진입하면 더블 배럴. 아, 역시 남자의 더블 배럴. 없는. 어, 보트는 찾았. 보트를 찾았는데 꼈어요. 피도 못 팔죠 이거. 볼라베어 선수. 야, 파닉만 하다가 이렇게. 아, 수장이 됩니다. 아, 여기는 아직도 PDG SP 선수하고 싸우고 있네요. 아, 2층에 있네요. 슈퍼키 선수 2층. PDSP 선수가 근처에 있는 상황. 어, 연다 선수도 있네요. 아, 총 없죠. 총 없는 거 알거든요. 슈퍼키 선수는 지금 총 없는 거 알고 있어요. PDSP 선수가. 아, 저거 건물 들어가면 죽죠? 무기 없는 거 모르나요? 성광이라도 주워야죠? 수류탄? 아, 연막 성광. 아, 있는 모든 걸 사용을 하겠다. 난 지금 총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너는 맨손으로 뚝배기를 날리겠다라는. 안되죠. 자기장 40초 가량 남은 상황. 미리 자크리 잡고 있는 선수들은 꽤 많고요. 일단은 동봉 선수 아까부터 여기 그로 잡고 자리 잡고 있고,
백나가 선수도 차량을 가지고 일평집 하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터 근처에 아까 제가 말했던 좋은 자리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여기는 오토바이 그리고 UAG 타이어 하나 터진 UAG 옆에 시체까지 있네요. 이 시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는 상황. 관전에서는 보급품도 하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급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애답! 아 노베율 애답! 데키게 3렙 배낭 거기에 깔맞춤이라고 패딩 자켓 베이지색으로 하나 쓰리 넣어놨습니다. 아우야 팔 선수 한 명 처리한 건가요? 아 한 명 처리한 거네요. 토미건 집에서 쏘고 있죠. KSB 문 선수 멀리서 M16 소음기를 끼고 쏴지 끼고 있습니다. M16 소음기 4배율 뭐 8배율도 있네요. 우야팔 선수 이거 함부로 머리 꺼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 오호! 뚝배기 싸움. 아니 벙커에 차 박아놓고 벙커에 차를 박아두고 아우 아 벙커가 이렇게 생겼네요. 벙커가 밑에서 보면 마치 예전에 서든어택의 그 관전을 하면 보이듯이 그런 식으로 구조가 보이네요. 여기는 매드맥스. 아이아이 선수 지나가는 차를 쐈지만 단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단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워킹 캣 버기. 하이하이 선수 버기 소리 들었죠. 지나가는 것까지. 어? 아! 깔끔한 완벽하게 주차를 해서 들어오려다 저기 있는 거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워킹 캣. M16 그리고 AK. 아이고 내리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았죠? 보통 저런 식으로 내리면 4번 자리나 2번 자리로 바꾼 다음에 내려야 앞에 오른쪽 앞에 있는 나무를 끼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도중에 내리려면 2번이나 4번에 내린 다음에 딱 나무에 받침해서 내려가지고 엄폐물까지 끼고 싸웠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번 자리에서 바로 내렸기 때문에 엄폐물 없이 대놓고 싸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백나가 선수도 루얼스 선수를 잡아냅니다. 오 헤드샷 M4 헤드샷. 하지만 아우 백덤블링 카준 상공이 선수에게. 머리 없죠? 머리 없죠? 이거 좀 위험하죠? 자리가 너무 위험합니다. 저 백나가 선수에게 보이겠는데요? 아 백나가 선수는 근데 여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다면 무조건 보이는 위치예요. 아 커버 소리를 못 들었네요. 잔훈 선수인데 들었는 것 같네요. 자기장 엄청나게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 자기장 밖에 있는 선수들도 이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기장 멈추면 생각보다 조금 아픕니다. 이제 오! 집 밖에서 집 안을. 오! 딩몽 선수. 와! 오! 오토바이 스턴트 두 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기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야팔 선수는 찢어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드인 선수, 드인 선수 이거 늦은 것 같은데요? 아! 드링크 때문에 한 틱이 찼어요. 어? 저기 봤죠? 이거 봤죠? 봤는데 근데 쏘기에는 좀 그렇죠? 어?
그지만 이것도 자신도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빨면 죽거든요. 없는 것 같네요. 구급상자 지금 빨면 죽죠? 아 붕대에 구급상자 없죠.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장에게. 지금 자리가 제일 좋은 선수들은 일단 이 집에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이 가장 위치가 좋은데 세 명이 같이 끼고 있습니다. 두봉남 선수가 진짜 자리가 엄청 정말 신경 많이 쓰이는 자리죠. 여기 언덕 위도 봐야 되고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애들도 봐야 되고 집안도 봐야 되고 어? 그렇죠 소음기 어우 움프로 차량 폭파 이 선수는 머리도 없는데 잘 살아남네요 아바타인가요? 헤어 머리 투명하게 해주는 아바타인가요? 머리 끼고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거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없는데 굉장히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카고팔로 견제를 하던 짜는 선수 짜는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 이거 복수를 할 수 있는데 샷발이 살짝 애매하죠 차량은 있는 상황 하지만 짜는 선수 카고팔 4배율 거기에 AK를 들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거 타이어 여기서 터트려버리면 저 선수 가기 힘들거든요 걸어서 가기 좀 힘들거든요 거기에 뒤에 다른 선수가 노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아 샷발이 샷발이 애쉬 오렌지 선수 돌아서 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장 파 발이 굉장히 안 좋죠 이거 내리는 게 낫거든요 4번 자리에서 아 저런 식으로 내리면 안 돼 아무리 급해도 저런 식으로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달리는 차에서 총에 맞는다고 자신의 피가 단다고 아니면 차가 터지겠다고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뛰어내리면 그냥 빨리 죽는 거예요 최대한 핸드브레이크와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속도를 급가속을 급하게 급제동을 한 다음에 엄폐물로 삼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하고 내려야 됩니다 자리를 바꾸면 속도가 빨리 줄기 때문에 운전자 자리에 있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자리를 바꾸고 내리시면 최대한 생존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앞에 차도 있었고 그냥 좀 보내주지. 그냥 저런 식으로 1번 자리에 달리다가 내리면 그냥 자살행위예요. 뚝배기는 먹었습니다. 카준 선수가 샷발이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짜는 선수가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죠. 1인칭에서 누워서 쏘는 거는 잘 시야가 확대가 안 되거든요. 샷발 좋죠. 카준 선수 과감하고 샷발도 좋습니다. 자리가 가장 안 좋은 선수였는데 자리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금방 전에 두 명이 싸우는 걸로 인해서 자리 확보를 다 자리를 파악을 했을 텐데 불구하고 아! 수류탄! 마지막에 화려하게 가준 선수가 수류탄으로 DNGL, QL, GL 선수를 잡으면서 1등을 합니다.